apocalypse. Hi guys, this is Razor Eye, and right now we'll be doing another quest. Chonpa's Fate. Return to Master Sarmadi.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야? 사부님 말입니다. 아직 몸도 완전히 성치 않으신데 제 말은 영 안 들으시니까요. 장문인들이 다 모이는 회합에 참석하셔야 한다고 용해루로 가셨어요. 별일은 없겠지만 제가 좀 감이 좋은 거 아시죠? 기분이 이상하다고요. 에휴, 뭐 큰일이라도 난 줄 알았잖아. 알았다. 내가 가볼게. 천파 공주님은? 방 안에서 주무시고 계시니까 걱정 마세요. 제가 잘 보고 있을게요. 반촉의 연합의 선두에 설 자를 정하는 것이지 정파의 수장을 뽑는 것이 아닙니다. 연륜으로 봐도 복선배님이 계신데 어찌? 나 같은 은퇴한 노인네보다 처질로 보나 인망으로 보나 손독성주가 흠잡을 데 없지 않겠나? 더 이상 흥룡이니 용신기니 하는 것들에 휘둘릴 필요 없습니다. 모두의 뜻이 그러하다면 좋습니다. 하지만 신룡의 힘은 주의해야 합니다. 사부님, 큰일입니다. 큰일 났어요. 생명이 나타났습니다. 천포 공주님이 위험해요. 빈 껍데기밖에 안 남은 천파를 노린다고. 선배님들, 제가 직접 나서 처리하겠으니 걱정 마십시오. 자네 도와서 가보게. 나도 곧 따라가겠네. 이쪽이에요. 가지 마세요. 어차피 손덕과 장문인들이 나서잖아요. 우린 가봤자 별 도움도 안 된다고요. 이은아, 어찌 그런 말을 해? 천파 공주님이 위험한데. 맞아요. 전 천파 공주님을 지키지도 못하고 이렇게 혼자 도망만... 아니야, 이은아. 정말 잘했어. 내 걱정은 말고, 넌 여기 있어. 계집이 죽은 지 얼마 안 됐다. 누군가 우리를 방해하고 있구나. 이미 불타.
쌓여있으니 실제도 소용없겠군. 어느 놈인지 뒤를... 남이 비천성에 발을 들이고도 살아나갈 수 있을 줄 아느냐? 전파공주님, 제발 무사하셔야 해요. 내가 이곳에 있는 이상 너희는 모두 해칠 수 없다. 그 검은 이 검의 기운을 느끼는 그럼 너무 사라지. 죽기 싫다면 그럼 물러가라. 사부님의 무공에 다시 한번 감명받았습니다. 보아하니 사부님의 검이 매우 특별한 듯합니다. 내 젊어서 수련을 하며 유랑 중에 검지를 발견해 전설로만 알았는데 실제로 존재했어. 그곳에서 무기를 구할 수 있다면 생령들을 처치하는데 큰 도움이 될 텐데. 천파 공주님의 안위는 살필 생각도 안 하는구나. 다들 너무하는군. 이럴 수가... 설마... 이 검게 탄 시체가 천파 공주님이란 말인가? 천파 공주님이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더라도... 아, 이 일을 어찌... 천파 공주님... 사부님께 어서 알려야 해. 생명이 아직도... 사부님, 우대요! 뒤는 내가 봐줄 테니 저 시꺼먼 녀석들한테 더 덤벼봐. 더러운 인간놈들, 배신이라니! 배신? 마물끼리도 별지 다 하는구만. 어쩌겠어? 죽어야지. 천파는 어찌 되었는가? 사부님, 천파 공주님께서 설명했습니다. 이런 말도 안 되는... 아, 천파... 천파는 안 됐지만 죽음이 알려지면 비천성 정세는 물론 그 여파가 곳곳에 영향을 미칠 게야. 이 일은 내가 처리하겠네. 자네는 사북성으로 향하게. 곧 전쟁에 대비해 몽촌토성의 거점을 마련할 것이네. 상백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게. 네,
꼭 대사형을 찾아 몽촌 토성으로 가겠습니다. 전쟁이라니 슬픔에 빠질 시간이 없어.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자. Okay, so there you have it, Chonpa's fate. And here, this is Razor Eye signing out. Always remember to level up your playstyle. And see you next time. Bye-bye.